손을 탁 꺾는 그걸 안 해. 이번에 모실 선생님은 특별히 두 분입니다. 21살 이정혁입니다. 저는 21살 박혜빈입니다. 이제 두 명한테 레슨을 받게 됐는데 두 명한테 레슨을 받아본 적 있나요? 아니요. 서로 다른 자아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한번. 일단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 좀 더 프로코피에프의 타악기 같은 성향이 가장 강하다면 프로코피에프가 그 성향이 좀 더 부각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드론 아 이제 할 수 있겠다. 자 시작도 타악기적인 그 사운드가 확 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 소리가 확 날까요? 연습을 해야죠. 이것보다 계속 타고 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크게 내지 않나요? 아 근데 저는 약간 살을 좀 찌웠어요. 찌운 게 아니라 좀 진 거지. 살을 찌우면 좀 도움 진짜 많이 돼요. 살을. 여기 요거 지금 리듬 계속 나오는 거가 좀 아쉽다. 뭐가 아쉬운데? 조금 더 완전 무섭게 그냥 몰아쳐도 될 거. 아 피아니신 거잖아. 근데 약간 좀 이렇게 그러네요. 멜로디가 딴따단 이게 뭔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쭈르륵 가서 딴따단 이게 나오니까 뭔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단 이게 아니라 다다다다다다다 딴따단 뭔가 좀 갑작스럽게 나오는 게 좀 있었어요. 막 힘을 더 쓰지 말고 이게 점점 넓어지잖아요. 왼손 밑으로 가고 오른손 위로 올라가니까 뭔가 넓어진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근데 너무 팔이 경직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팔을 훨씬 뭔가 어깨에서부터 무게가 떨어졌으면 좋겠어. 뭔가 이 간격을 느꼈으면 좋겠어. 반음계로 올라가다 여기서 갑자기 4도가 되잖아요. 겨스름 4도. 윗소리 좀 더 청명하게 났으면 좋겠어. 뭔가 소리가 좀 더 빛났으면 좋겠어. 이게 다 또 끊어져서 가는 것 같고 뭔가. 왼손 쉐입도 이렇게 가야 잘 갈 수 있어요. 어땠어요? 궁금한 건데. 소리 내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세세하게 많이 잘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타악의 피아니스트 정소윤입니다. 안녕. 편안하게 한번 쳐보세요. 잘 쳤어요.
산이의 가장 좋은 점은 피아니스트한테 제일 중요한 이 부분이 굉장히 잘 돌아가고 그리고 음악적으로도 감각이 있고 여러 가지 아주 좋은 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산이가 나는 꼭 해봤으면 좋겠는 그런 거는 거울을 좀 연습하는 방에 놨으면 좋겠어요. 몸이 앞으로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거. 모든 마디, 모든 박자에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거. 박자를 느끼는 거는 사실 되게 좋은데 아기들이 나와서 노래할 때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제 그거를 고치는 거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의 몸과 음악이 너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좀 쳐볼까요? 난 여기서 칠 때 이음줄들을 나는 좀 지키면 좋겠던데 안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 안 지키는지도 몰랐어. 그런 거구나. 오케이. 이제부터 지키면 되지 뭐. 피아니스트는 항상 여러 음을 쳐요. 다른 악기랑 다르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항상 윗소리예요. 딴 음은 연결하고 윗소리를 미처 연결 못하면 그냥 연결 못하는 거예요. 여기. 뭔가가 끊어지는데 페달의 문제인가 봐. 다시. 페달을 이렇게 밟아볼게요. 페달을 밟고 그 다음에 들었다가 밟고 돌체도 잘하고 노래도 다 잘하는데 뭐가 그러냐면 나는 원하는 노래가 뭐냐면 어디서 실을 쫙 뽑아냈는데 거기 걸리질 않고 계속 뽑는 거지. 해볼게요. 가만히 있어도 할 수 있어요. 시작. 불편하지, 그지? 엄청 불편해. 왜냐면은 내가 하던 습관이어서 그래. 몸에 밴 습관을 바꾸면 엄청 불편해요. 근데 그 느낌을 이겨내야지. 그래야 습관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나가실 때 이렇게 돼. 그런데 작게 치는 것과 몸을 구부리는 게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 휘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 어깨도 아플 거고. 그래서 맨 처음에 자세를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힘을 못 쓰는 자세거든요. 또 여기가 작아지는 어떤 느낌은 주는데 진짜로 소리가 별로 안 작아져요. 그다음에 이제 갈 거야. 더더더더더. 이쪽에서 소리를 몰아서 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불편해요. 근데 이걸 내려놓고 있어야 가만히 있어야 소리를 훨씬 크게 낼 수 있어요. 첫 번째 샘유리는 뭐지? 피아니시모. 피아니시모예요. 피아니시모는 엄청 특별한 거야. 게다가 뭐가 써있어? 돌체. 돌체는 뭐야? 그렇지, 부드럽게. 돌체가 어느 나라 말이니? 모르겠어. 모르겠어. 이건 이태리 말이에요. 디저트 섹션이에요. 거기서 티라미수도 있고. 티라미수 먹었니? 안 먹어봤니? 하여튼 엄청 달콤하고 싹 녹는 그런 케이크들. 입에 싹 넣으면 없어져 버리는 거. 싹 녹아가지고. 그런 게 돌체예요. 정말 작게 싹 녹아버리게. 다시 해볼까요? 내가 비밀을 하나 알려줄게요. 왜 끊어지게 들리는지. 이제는 몸을 안 썼는데도 그랬어. 왜 그러냐면은 자, 이거 손을 한번 잘 봐봐. 첫 음을 이걸 해요. 속도를 확 붙여요. 그러면 속도를 붙이면 소리가 커져요. 손을 탁 꺾는 그걸 안 해야 돼 봐. 방금 봤지. 바로 그거야. 그게 습관이에요. 근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습관. 또 했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아무도 안 잡아먹어. 이걸 해야지만 속이 시원해. 그걸 안 해야 돼. 또. 이거 돌리지 마세요. 돌리지 않고. 그렇지. 계속 해보세요. 돌리지 마세요.
옳지. 거기서 스피드가 자꾸 붙어가지고 프리징을 나누는 그런 습관을 붙여요. 여기서부터 할까? 좋아요. 이렇게 빠른 곡을 빠른 부분을 칠 때는 하나를 기억해야 돼.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안 빠른 거. 모든 뭐 에티드 이거 칠 때도 이것만 사, 사람들은 이것만 쳐. 근데 그거 아니고 이게 중요하거든요. 얘도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왼손이 훨씬 중요해요. 항상 빠른 거를 칠 때는 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천천히 치는 데를 중요하게 치세요. 한 번만 해볼게요. 그러니까 오늘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만히 있는 이 불편함을 자꾸 해서 고쳤으면 좀 굉장히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 쳤고 이제 너무 어린데 이렇게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바라요. 수고하셨어요. 선생님한테 레슨 받아봤는데 어땠어요? 다양하게 알려주셔서 재밌었고 좋았어요. 그럼 혹시 오늘 레슨 중에 인상 깊었던 거 있었어요, 선생님? 자세를 얘를 때리는 거는 안 하고 그냥 쳐.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가주는 걸 해봅시다. 내가 뭔 12살 쯤 때 제일 피아노 잘 치는 것 같아. 할 말이 없는데? 커진다는 느낌보다 좀 넓어진다는 느낌으로 뭔가 악보에서 음표도 음악인데 쉼표도 음악이잖아? 나 없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어차피 이걸 네가 맘대로 친다 해서 쇼핑이 널 혼내러 오지 못해.